300분이 다 들어왔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뭔가 퇴근 브이앱을 하는데 해가 떠 있을 게 이상하다. 그러게 매일 밤이야. 아하. 지금 좀 되게 좀 햇빛이 애매하다. 되게 어색하다. 어색해요. 큰일 날 뻔. 오늘 음악 중심에 나왔어요. 와 대박. 음악 중심에 나왔습니다. 확실히 음악 중심 굉장히 떨리고 어렵고 재밌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일 아주 제대로 보여드려야겠어요. 그렇죠? 네. 내일 오늘. 네 뭐지? 저 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은 어쩌다 그렇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모기 물려갖고 가려놨어요. 모기가 조금 세게 물었다. 턱이 세네. 겨울에 모기. 진짜 조금 세게 물었다. 거의 턱 여기 그 뭐라 그러지? 이거 무는 거 왜 생각이 안 나지? 저도 생각 안 나죠. 어떻게 하세요? 모래 모래서지. 아! 자 야. 마우스 있어? 아니 아니. 아 무는 힘을 뭐라 그러지? 아기. 아기. 아 뭐였지? 손 악력이라고 하잖아요. 악력 그거 치악력? 괜찮네. 괜찮네. 여기 까매서 안 보인다. 치력. 악위력? 이러면 나 뭔가 아 그거 있었는데 근데 하악근? 작용? 아 맞아 그래서 그거 악용한 작용한 그 제일 네 모기 때문에 지금 모기가 너무 세게 물어갖고 애가 모기가 피를 빨고 있는데 그냥 물었어요. 마이트요? 뭐라고? 사실 규현이 형 지금 손에 감기 걸려서 그러고. 아, 저 손 감기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에피소드 공개해줘요 그거. 그래요. 안 돼. 일단 건이가 너무 까면서 안 보인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뒤에를 좀 가, 뒤에 좀 다녀오세요. 위에 저 천, 이게 저 천장을 열어요. 가요? 오, 오. 야, 진우야. 어때? 이겨서 나. 그래? 괜찮아? 몰라. 너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왜 말 안 해줘? 끊긴다고. 그거 끊겨요? 아프지 마. 오늘 건이 완전 콩알딱지. 오늘 기분을 노래로 표현해 주세요, 동혁 분. 지금 기분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먹고 싶어. 고기 반찬. 지금 기분은 맞아요. Feeling so gloomy예요. 슬픔 아니에요? 응? 아 정훈이가 안 보이네. 정형태 얼굴 아 잘생겼어. 건이 오빠 V 해봐요. 너 오늘 왜 시크한 척이야? 신규현 우리 보고 아프지 말라더니 왜 아픈 거야? 저 안 아프다니까요. 네 목이 물렸어요. 네, 저 안 아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엄살이요. 약하다. 엄살이요. 스페인어를 할 줄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헬로. 헤이. 어. 오늘 미세먼지가 많이 생겼다. 세리오 라모스. 페르난도 토레스. 아프지 말래요. 뭐라고요? 세리오 라모스. 세리오 라모스. 페르난도 토레스. 평소 앉은 순서가 다. 왜 오늘은 앉은 순서가 다른가요? 건이가 저기 앉고 싶다 그래요. 약간 랜덤이에요. 근데 저희.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냥. 국감 있어? 없어요. 아, 동가를 아, 포도질. 저기 저희 어제 얘기를 좀 꺼내도 될까요? 어제 저의 우와. 어깨가 노출이 되었잖아요. 뭐라고? 어깨. 미국에 어셔가 있다면 솔직히 이에노엔 겨셔가 있다. 겨서? 아, 어셔. 아, 어빈 겨들 어겨. 이거밖에 없네. 어떤 여러분 잠깐만 그 저희 엄마 주신 포도질 하나씩 먹고 갈게요. 나 줘. 그 지금 안 먹으면 우리 엄마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 노출 중에 수위가 가장 높지 않았나요? 그쵸. 근데 생각해 우리 지금까지 입었던 셔츠들 다 여기까지 우리 엄마 지금 보고 있다고. 잘 먹겠습니다. 포도즙 마시는 사람 포도즙 다 마셔야 돼. 지금 나 보고 있으니까 엄마 지금 됐다. 보고 있지. 멤버들 이렇게 잘 박동혁 먹고 있어. 박동혁 지켜 진짜 맛있어요. 코피 나셨대요. 너무 빨리 쓰고 <쓰고. 웃음> 피 나면 안 돼요. 어, 미도 먹을 거야? 사펑 피펑 네? 먹을 거야? 포도즙?
포도즙 괜찮습니다. 그래. 그래 엄마 보고 있다니까 지금 빨리 먹어야 돼. 네. 엄마 멤버들 잘 먹고 있어. 정훈이가 제일 안 먹어요. 맞아요. 어 나도 줘. 도진 please keep your hair healthy. 아, 무슨 뜻이죠? Don't worry, don't worry. 내 머리 그 헤어 걱정 My hair 건강 건강 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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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건강 걱정하시라고. 여기로 하나 더 던져달래. Don't worry, don't worry. 계속대로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오늘 혁이가 아침에 머리를 딱 감고 샵에 딱 앉아 있었는데 옆 폭탄 맞은 줄 알았어.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 사람. 상했어. 오케이. 아 집중. 어, 포도즙 흔들어서 마시래요. 진짜 맛있는데? 양건 씨 머릿결이 무슨 일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났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느꼈어. 자 오늘 양건 씨가 진행을 하고 싶고. 너는 진짜 해보시고. 엄청난 거 같아. 너는 최고야. 아, 포도즙 안 먹냐?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말리고 막 구데기로 이렇게 머리결을 정리를 하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샵 갈 때는 사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샵을 가면 해주시니까 이렇게 딱 씻고 아. 머리 그냥 머리만 말리고 그냥 물기만 없애고 그리고 샵을 가면 이제 진짜 막 그때는 이제 머리가 막 제가 곱슬 낀데다가 숱도 많아가지고 엄청 막 부스스하거든요. 내 머릿결까지 상해가지고 엄청 부스스해졌어요. 지방방송이 좋아요. 지방방송이 대박이야. 농구 한판 하고 갈 거야 저희? 응. 우리 예전에 여기 왔던 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리고 이거 하고 싶어. 회사 모르지 않아? 어? 응? 왜요? 어. 나는 입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 난 몰라. 네? 뭐야? 난 몰라. 왜? 나 말 안 하는. 난 몰라. 아니 방금 무슨 일 있었어? 몰라. 입 가만히 난 몰라. 있어야겠다. 난 무슨 뭐 어렸을 때 얘기 아니야? 어. 옛날에. 그래. 제 머리 내린 게 좋으신가요? 올린 게 좋으신가요? 내린 게 좋으신가요? 나는 밀은 거. 난 내린 거. 나는 반만 민 거. 머리 없는 거 좋은 거야. 너 머리 없어. 너가 반을 밀 수 있어. 그러면 앞뒤로 밀래 아니면 양옆으로 밀래? 양옆으로 밀어야죠. 양옆이니까? 양옆? 아니 그게 아니라 양옆이니까 딱 이렇게 반 딱 반이 남아 절반을 남길 수 있어. 앞뒤로 밀래요. 그럼 어디로 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앞머리 여기 있게 그 뒤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딱 정확히 딱 절반이야 이제. 정수리 아 이렇게? 정수리 기준 뒤를 밀어야죠. 그래도 뒤를 밀어? 네 그럼 딱 뒤돌아 앞만 보고 다니잖아요. 너 안무할 때 뒤 뭐라고? 에? 아, 너 안무할 때 뭐야? 다 안무할 때 뒤돌면 안 된다고. 좋아하신다. 다 좋으시대요. 많은 헤어스타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고마워요, 열심히 안무야. 연구해서 회사에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맨날 막 하고 싶은 머리 있으면은 말씀드리거든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켜주세요. 블루베리가 맛있다. 캐슈넛 씨랑 저희 지금 차가 음식 창고가 됐어요. 막 포도즙, 막 견과류 이런 거 있어서 부모님들이 차에서 보내주셨어요. 배고플 때 먹으라고. 저희끼리 심심할 때마다 꺼내 먹어요. 오늘 저희 무대 어땠나요, 여러분? 멋있어. 어떠셨나요? 어땠나요? 어땠나요? 최고였대요. 응? 오늘 무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 저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긴장한 탓에 약간 긴장했어? 응. 나는 항상 긴장하거든. 긴장할 때가 되긴 했지. 응. 겨울이니까. 너무 조금 긴장이 지났죠. 요즘 오늘 하이 텐션이네. 요즘 오늘 사실 제대로 저희 걸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네.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어 맞아 우리 오늘 그래 오늘 두 명 그거잖아. 아 맞다. 야 헬멧 어디였어? 어 그러네. 오늘 맞다 여기에 의상에 이렇게 네. 이렇게 있었던 헤어밴드가 있었어요. 마침 이렇게 둘이 앉아있네. 저 헤어밴드 같네. 키드도 헤어밴드 같네. 지금은 네 저기 의상차에 실려서 어디 가고 있었을 것 같은데
걔네도 집에 가야지 이제. 헤어밴드 헤어밴드 처음 지금 근데 봐. 그 영상 헤어밴드 잘 보였어? 무대할 때? 나는 잘 안 보였던 것 같아. 나 몰라 내 거 잘 안 아 내 걸 우리 저희 거 안 봐가지고 아직 봐야 되는데 잘 보이더라. 카메사 카메사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때는 잘 보였어? 나 잘 보였어. 밴드 반응 좋네. 아 지금 이제 앞으로 헤어밴드 맨날 할래? 눈 좋다. 나 눈 안 보여. 내가 읽어줄게. 나중에 너, 꼭 그러면 다시 밴드를 저 해보겠습니다. 진우는 한 거 몰랐대. 맞아요. 맞아, 진우 잘 안 보였어. 앞머리가 길어서 진우가 얇은 거 두 개 했어요. 얇은 거 두 개 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파란색 핑크색. 아 그거 중요한 거야? 그것도 내가 뭐 밴드도 좀 얇았다. 진우 점액추. 점액추. 점액추가 뭐야? 저녁 메뉴 추천. 아. 너, 와 몰라? 저녁 메뉴요. 뭐 먹고 싶어? 너가 먹고 싶은 거랑. 나 저녁 메뉴? 저 저녁 찜닭 먹고 싶어요. 어? 우리가 먹을까? 오. 찜닭 그 당면 있잖아 당면. 당면 찜닭이 닭이 찜닭을 먹고 싶은데 먹고 당면이 제일 먹고 싶어? 아 그 찜닭도 맛있는데 그 거기 당면이 진짜 맛있을 거야. 당근 아닌 거 그 당면이 없 당면?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어? 진짜 웃어졌어. 자존심도 없다. 와 나 아, 카메라 집어 던질 뻔했어 방금. 진짜 웃어도 다행이다. 아무렇지 않아. 찜따오게 한민이 형도 인사 한번 해. 네 근데 지금 안경이 없어서 살짝 빈형 못 잡잖아요. 어, 나 지금 어지러워 살짝 멀미 나는데요? 나 안경 없나? 한민이한테 안경이 없다니. 한민 장비 장착 중. 기다려봐. 아 있다. 오. 있어. 견과류 섭취끝. 네. 한민 레벨업. 아, 아 오케이 이제 한민이 왔다. 여기 왔다. 진화. 저 왔습니다. 진화. 안녕하세요 하민 씨. 제가 왔습니다. 박제하세요. 안경 아, 형 네, 살에 붙은 거 아니었어요 원래? 아 이게 근데 갈아 껴야 돼서. 아 퇴근용 안경이 따로 있어. 안경이 총 몇 개예요? 괜찮네. 난 웃으신다. 어, 여러 개 있어. 셀 수 없죠. 셀 수 없어. 자 탈부착형 안경이었어. 근데 살에 붙은데 어떻게 탈부착해요? 이게 그게 있어. 그 내가 바꾸는 그게 있어. 방법 있지 다. 하민이 아 못 봤어. 고음 애드리브 뭐 있었는데. 맞아 오늘 그거 얘기해 주세요. 이건 얘기해야 돼 이거는. 고음 애드리브 엄청 잘했는데. 하민이 성량이 워낙 커서 그래요. 맞아 오늘 하민이 형이 그 하민이 형 그 라이브 인지하는 거 아시죠? 딱 2단공을 올리는 거. 그걸 하민이 형이 오늘 했는데. 딱 마이크가 끊겨가지고 네. 실수한 것처럼 나왔어. 저 진짜 잘했는데 안, 그렇게 안 들렸거든요. 저희에게는 그냥 쭉 맞아 저희는 현장에서 들으니까 네. 딱 한 명 올리는 걸 들었는데 모니터링 해보니까 끊겼더라고요. 맞아 끊겨서 살짝 실수한 것 같이 나와서 살짝 아쉽긴 했는데 다음에 더 잘해봐야죠. 다음에 진짜로 조금 이렇게 한민이 형 성량이 진짜 많이 큰 것 같아. 오 뭐야 깜짝. 다음에는 42단 고음 해주세요. 42단 고음 괜찮아. 잘 찾아줄게. 42단 고음 그래? 안돼 30개 더 올려야 돼. 그럼 막방 때는 그냥 저희 다 같이 그냥 다 올립시다. 뭐 랩도 다 올리고 그냥. 좋아 난 준비됐어. 빠밤. 아 용태형 왜? 진짜 아 왜 그래요 형. 침을 하시면 어떡해요. 사과 방송 형 뒤집어졌어. 뒤집어졌어. 사과 방송 하세요 빨리. 뒤집어졌어. 왜? 왜 사과 방송해? 지금 말투가 굉장히 자다 일어난 사람. 왜? 어비정 같았어요. 아야 말을 그렇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구해보자고요?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야 너 안 돼. 더위에서 자는 사람이 어딨어? 말랭이 하나 뭐. 멤버들이 이상한 말 안 했어요? 형 듣고 있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 뭐 잘 다들 말 잘한 거 같아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오늘 그 또 다른 걸 찾아줄래 첫 번째 제스처가 딴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거였는데 지금 잘 안 움직여갖고 좀 되게 다 애매하게 돼서 지금 굉장히 내일 한번 제대로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사진인가? 뭐가요? 라온 오빠 영어 이름이 잔이 맞아? 왜요? 저 영어 이름 톰이었어요. 자고 있었어. 잔이 아니에요. 안 잤어. 팬싸 응모가 10분 남았다고요? 그럼 다들 이제 VM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 한 명 뭐 다 나가시는 거 아니야? 그럼 나 혼자 뭐 하지? 어떻게 여러분, 물론 VF도 중요하지만 팬싸도 중요하니까 다들 응모 잘하고 와요. 응모 잘하고 와. 컴퓨터 안 나가. 아, 이 어? 10분 뒤에 한대매요. 아, 응모를 하고 10분 뒤에. 10분 뒤에 집 앞에서. 붓길 빌어달라고. 다들 붙어서 다 그냥 1100분 다 오시죠? 1100분이요? 하하! 지금 자고 있던 사람 아무도 없죠. 제 붓길 라온 형도 아닌 것 같아. 뭐? 어? 너와 갖고 있어? 애들이 또 제 물건 훔쳐. 뭐야, 훔쳐서 숨겨놔요. 아니요. 와, 이거 진짜 누가 챙겨줬으면 이건 진짜 섭하겠다. 절대 안 주겠다 그 사람. 너지? 우리 팬싸 이틀 하나요? 아, 1100분간 말할 시간이 줄어든다. 오래 걸린다. 이틀 동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3일 동안, 4일 동안 하지 뭐. 계속 하면 되죠. 잠도. 뭐 이제 수면 시간입니다. 이제. 그럼 ENY는 쉬는 시간을 좀만 주세요. 밥 좀 먹고. 밥 같이 먹으면 되겠다. 수면 시간. 수면 시간. 자유 시간. 저희 내일 마스크요? 매니저님, 저희 내일 마스크 쓰나요? 목소리 변조해서 알려주세요. 네, 아니요. 저희는 마스크를 안 씁니다. 저희는 마스크를 안 씁니다. 아직 모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만의 시간. 야, 너무. 많이 얼마나 무너가지고. 어쨌든 내일 팬사에서 너무 설렙니다, 지금. 너무 설레요. 너무 설레. 아,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만나는 거야? 팬분들도 안 쓰면 안 돼요? 왜 써야 되는 거야? 맞아, 팬분들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 몰래 내려요. 내가 내릴 거야. 내가 내려야겠다. 안 돼. 맞아, 그거 다른 내가 너 거는 내려도 되는데 팬분들 건 안 돼. 코로나 다 죽이자. 코로나는 코로나. 와우, 웃어. 빵 터져 다들. 개그 정체가 심하다. 아, 왜 이럴까 우리 팀. 형 저도 그런 거 아니야. 빵 터져.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도지도 이런 건 안 한다. 몇 분 됐지? 지금 약간. 어쨌든 내일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서. 아, 그리고 어제는 이제 저희가 퇴근하고 원래 브이앱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어제 뭐 갑자기 노래졌어. 찍으러 갈 콘텐츠가 있어서 브이앱을 못 켰어요. 맞아요. 어제도 키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제 콘텐츠 촬영이 끝나고 이제 브이앱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 지금 숙소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잠을 자도 한 시간을 자줄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게을렀어. 전 차에 타고 잠깐 눈 감았다 뜨니까 숙소도 차에 타고 일어나니까 숙소인데 차에 타고 일어나니까 지금 다음 주에 시험이 있대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시험? 무슨 시험이요? 아, 약간 자격증. 아, 진짜 시험 하세요, 여러분. 시험 시원하게 보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조금 시험 하세요. 난리 나는 겁니다. 좀 잠시 카메라 좀 갈아 주시겠어요? 시험. 내일 팬싸 못 가도 또 보겠죠? 아, 또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다음 주에는 코로나가 다 지워져 있길 바래요. 간절히 바래요. 여러분은 못 보시겠지만 지금 바로 제 옆에서 차 사고가 났거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걸어다닐 땐 앞을 보고 걸어다니셔야 돼요. 알겠죠?
깜짝 놀랐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전벨트 필수. 이게 안전벨트는 버릇이 내려야 돼요. 버릇이 되니까 엄청 매일매일 매고 다녀요. 룸메 누구요? 우린 룸메 없어요. 저희는 원룸에서 다 같이 삽니다. 맞아, 2층 침대 멤버는. 너 1층에 디퓨저 좋은 거 쓴다. 2층에 사운드 스피커 엄청 좋은 거 쓴다. 얘들아, 너네. 너네 뭐해? 정신 차려! 무슨 말? 졸업식도 아무도 못 온다고요? 아니 그거 한 그 한 번뿐인 이승 인생에 한 번뿐인 학생짝하고 갈래 교복 좀. 너 교복 있잖아. 너 네 거 입어. 맞아. 교복 입고 싶다. 나 내일 교복 입고 출근하면. 야, 졸업식 다 취소됐대. 헐. 취소가 됐다고요? 야, 저 코로나한테 다 한마디씩 하자 진짜. 어빈이 코로나한테 한마디 해. 야, 재경아. 야, 잠깐 조금 더 무서운 얼굴로 하자. 이거 안 되겠다. 야, 잠깐 로나야. 너 잠깐만. 아니, 아, 로나 씨. 로나야. 적당히 하셔야죠. 아, 로나야, 예. 로나야, 그건 아니지. 아니, 근데 무서운 얼굴 찾고 있어 지금. 제 로나 씨. 아,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근데 로나 이름 이쁜데. 로나. 로나 그런데? 아, 로나한테 한마디 해. 로나. 메로나. 성이 메시. 얼굴 인식이 안 되죠, 로나 씨의 가족은 메로나 씨인가요? 혼나 볼래? 그러니까 빨리 더 무서워. 왜 저렇게 무섭게 한마디 해 진짜. 어디 눈치 없이. 어? 혼나 못생기게 나와. 너 코로나 너 조심해 진짜.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얼마나 중요할 텐데 진짜. 적당히 해. 우리 활동기에 우리 레이즈 에? 못 보고. 지금 활동기 레이즈도 못 보고 졸업식도 못 하고 뭐 하는 거야? 눈치가 없어.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너 민폐야, 로나야. 형 방송 보는 분 중에 로나야. 코로나야. 왜 그래요? 전염병 코로나. 너 와, 민폐야. 좀 그렇다. 너 정신 차려라 그랬잖아. 너 옥상으로 따라와 코로나. 도진이 한마디.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우와. 우와. 오늘 드디어 난리 났는데. 뒤로 좀 뒤로도 보내줘. 여러분 형이 좀. 아. 레이즈 괜찮아? 그냥 아닌데. 근데 여러분. 맞아. 그 어빈이 형 거기에 나오는 거죠. 형이 좀 혼내주세요. 알겠죠. 혁이를 혼내면 어떻게 해? 코로나를 혼내야지 지금. 잠깐만. 아니 내가 봤을 때 혁이가 더 혼내. 내가 왜 문제야? 오늘 안 괴롭혔구만. 야, 문제. 어디 안 괴롭혀? 한 3일 안 괴롭혔어 지금. 3일이나 됐다고? 아닐까? 3일 안 괴롭히지 않았나? 근데 이걸 잘 세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원래는 안 괴롭히는 게 정상인. 야, 거. 여기 ENY의 대장 한마디 해. 코, 아 로나 네. 코 씨에게. 전염병 코로나라고 해. 코로나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전염병 코로나 이번에 뜬 그 친구한테 한마디 시켜. 자, 저희 그 형부터 하자. 네, 무섭게 한마디 해줘. 야 진짜 무섭게. 전염병 코로나야. 무서워. 무섭게? 깜짝 놀랐지. 약간 이렇게. 야! 잠깐만 저 코로나야. 야! 왜 안 나온 거야? 코로나. 아니, 너, 너도 한마디 해. 무섭게. 야 이제 겁을 주자고 일단은. 적당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갖고 너 너무 코로나 너무 무서워하겠다. 하민이로 중화시켜 빨리. 야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난다 뭐. 코로나 너 조심해. 샌드위치 먹을 사람. 어? 저요. 코로나. 그런 거 아니야. 뭐. 샌드위치 먹을 건데. 코로나 샌드위치 같이 먹을래? 너 먹을 너 무슨 맛 먹을 건데? 너 우리 근처로 오지 마. 표정 봐. 와 이렇게 이 각도로 찍어야 되게 신기하다. 가자고요. 아하. 가자고. 전 면허가 없습니다. 뭐야 그 밑에 면허증 나밖에 없어? 너 없잖아. 얼굴이 빨개. 면허가 어디니? 면허? 우리 연어 키우는 사람 나밖에 연어가 있어 우리 집? 나 연어 축제 가 봤다. 재미없어. 어빈 이거 봐봐. 닭인 척해봐. 그 빛 때문에 너무 닭처럼 나와요. 지금 닭이랑 한 몸이 돼가지고 너무 박해가지고. 야 진짜 닭 같아. 헬스장이다. 갑자기? 의식의 흐름대로 나오는 거. 형 얼굴 지금 경보 올려. 나 지금 빨개. 저는 괜찮아요. 어민이가 덜 익은 사과. 사과 속은 하얘니까 어민이 형이 중간이네. 아니지 규현이 형은 껍질을 안 까는 거지. 웰딩 인더 애플이잖아.
사과는 사실 하얗다.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나도 모르는 사이 빠져들어가. 여기는 원래 진짜 빠졌다. 이건 누나 알고 있다. 그만해. 멤버끼리 인식. 너의 그 매력인 것 같아. 그만해. 섹시하잖아. 나도 알아. 바꿀래? 그만해. 화산폭발 일고 직전이야 지금. 조용히 그만해야 돼요 멤버들. 잘 어울린다. 어, 저 안경 가지고 한 번만 뭐 해보면 안 돼요? 우와 나 고딩 때 같아. 커밀려 안경. 나나나나나나나. 채영. 고등학생. 형아 나 나옵니다. 해봐. 우리 재영부터 컴퓨터 한번 해볼게요. 커밀려 안경 쓴 거예요 보여. 커밀려. 채영 못하게. 아야아 원조 나중에. 아 원조 나중에. 채영 못. 야 좀 재영 못 하는 거 아니야? 야 나 뮤직 나 뮤직비디오. 그거 첫 번째 첫 번째. 뮤직비디오다 뮤직비디오. 지금 뮤직비디오 찍고 있어. 재영 안 된다는 뜻이야? 나 어떻게 했지? 못하게. 제어 못하게 콘테스트라며. 제어 못하게. 아. 제어 못하게. 아. 왜 올라가? 약간 윙크도 해 하민이 형. 야 원조 봐야지. 뭐야? 아 이랬던 거 같아. 제어 못하게 콘테스트. 아 나 안경 너무 안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데요? 너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왜 형 안경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코로나 때 나도 많았어. 도진이 안경 잘 어울려. 형이 잘 봐봐요 와서. 진짜 장난치는 거 너무 잘 어울려. 갑자기 하면 안 돼요. 아, 장난치는 게 진짜 잘 어울리는데? 천천히 아, 형 배, 부드럽게 아무도 걱정 안 해. 배 쫄려. 그쵸? 오 잘 어울린다. 그냥, 형 안경남 오른 체인지 멤버 한민이 형을 떠오르는 위해. 떠오르는 아, 샛별 안 돼 이건 한민이 거야. 전안경 빨리 재영 못하게 한번 해주세요. 전안경 같아. 전안경 진짜 해? 네아 우리가 노래를 해줄게. 네 노래 해줄게. 재영 못하게. 잠깐만 어떻게 하지? 재영 못하게 막 이런 거 있어요. 아니야 이거 2절 2절 그거 1절 그거 1절 안경 아야 오케이 지연 못할게. 아~ 오 디테일까지. 오 두진이 형 멋있는데. 원조. 아니야. 원조 보여주세요. 지연 못할게. 아. 허허. 안경 안 어깨 그냥 어깨를 살짝 보여줘. 귀여워. 원조. 아 원조는 이거. 규현이 형 왜 안 시켜줘? 그건 필요 없어. 규현이 너무 멀어. 아 저 해줄게 규현이 형. 규현이 형 그때 한번 기다리고 있잖아. 규현이 형 기다리고 있어. 자 지연 못할게. 가실게. 아 하민이 형이 노래 잘 해야 돼. 왜 그러시죠? 빨리 해요. 오케이. 체험 못하게. 아, 아 이거였구나. 원조. 체험 못하게. 아. 와. 이거 안경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뺀 거야. 사람이 안경 그걸 구겨졌어. 뭐야? 응. 아니야, 껐어. 하하하하. 아. 달리. 잘 어울린다. 달라. 달리는 라이더. 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해노 아이가. 얘 왜 그런 줄 알아요? 레이즈들을 못 봐서 그래요 진짜. 이거 거짓말 같죠? 진짜라니까? 아니 너무 허전해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근데 진짜로 무대진이 없는 거 알죠? 어 진짜 내일도 그래야 된다는 거. 이게 이상하다니까요. 정훈이 얼굴은 지금 노란색인데 머리는 빨간색. 조명 그쵸? 진짜 이상해. 빨리 레이즈를 만나야 돼. 우리 내일 팬사 다 와요. 나 진짜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으니까. Thank you for fun car ride. Ha. Our pleasure. Yeah. 나 뽑아주세요. 저희가 뽑는 건가요 혹시? 에? 뭘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라온 씨 요즘 빠진 필터요. 왜 빠진 거예요? 어. 뭘로 해야 돼? 나비 그거 두 개 나오는 거 나비 아니에요? 아니야 두 컷 위아래로 두 컷 나오는 그날로 된 나비가 거? 인스타에 제가 형이 그거 요새 빠진 필터라고 그래서 어제 형 공카에 글 썼잖아 사실 이거에 빠졌다고 어제 아무도 안 봐줬구만 좀 봤어요 난 안 봤어 저도 안 봤어요 와 진짜 나 어제 1등 한 거 그럼 아무도 안 봤어? 뭘 되고 있어 댓글? 아 카페 댓글 아 뭐 했어요? 좋았어요? 좋아빈 좋아요? 축하 뭔가 되게 좋았는데 되게 뭔가 그렇다.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 나 오늘 공룡 필터에 빠졌어. 이걸로 갈. 우리한테 말하고 다 같이 대결하지. 야 너네 어차피 나한테 그냥 지잖아. 너네 아, 그렇지. 야. 잠깐 여기서 1등 해본 사람 있어? 나 두세 번 해봤어. 나도 해봤어. 오늘 부에 끄자마자 연습실 가자마자 한다 니는. 아니야 아무도 안 해봤어. 진짜로? 그럼 오늘 그 댓글 꼴등이 아이스크림 사기? 걸. 진짜로? 우리끼리. 올릴 건데요. 뭘 그건 상관없지. 올리는 사람도 포함이에요? 그 회사 분들한테 올려달라고 매니저님한테 올려달라고 그러고 어? 아 올리는 사람도 포함해서 해 그럼
명과 형이 올리는 사람 해주세요. 올리는 사람은 힘들지 않나? 그럼 그 정도 컨트 그건 있어도 내가 이겨. 형이 올리는 사람이에요. 아이스크림 잘 먹겠습니다. 아니야 진아 넌 나 절대 못 이겨. 난 내 1등 못 해봤어 한번. 알아. 꼴등은 안 해봤다. 꼴등은 안 해봤다. 안 해봤다. 근데 저 공카에다가 최근에 진짜 최근에 쓴 거. 최근에. 네. 얼마나 최근인 거야? 그러니까 방금인가? 네. 제일 최근에 쓴 게시물에 제가 곱창을 먹으러 나왔다가 걸려가지고 사진을 이제. 너 외출했어? 와 진짜. 들으셨어요 매니저님? 와. 말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야? 나 지금 이해가 안 돼. 몰랐습니다. 픽션. 이렇게는 또 그걸 오해하셨겠다. 그래가지고 그 뭐지? 말을 잘해. 뭐야? 저기 어빈이가 제 어깨를 만지면서 할 말을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다고? 맛있겠다. 같이 먹지. 죄송해요 어빈이가 지금 조금 피곤해요. 아 그리고 오늘 저희 잭스키스 선배님 만났거든요. 와우. 와 대박. 진짜 대박. 어제는 최준현 선배님들 뵙고 제가 은주환 선배님 진짜 좋아한단 말 증거한데요? 근데 선배님들이 저희 활동 잘하라고 앨범도 주셨어. 다치지 말고 대박나라고. 대박 라온이 세대 가수님이잖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저희 형이 잭스키스 정답입니다. H.O.T. 딩동. 네 저는 동방신기 선배님. 나비입니다. 물론 잭스키스 선배님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뭐 예감이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하고 뭐 모두 아신 사나이 가는 길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커플도 좋아하고 이번에 나온 신곡도 좋아하지만 제 세대는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할 뿐이에요. 굉장히 형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나. 네, 굉장히 좋아할 뿐이에요. 원래 옆에 있어요. 야 한정은 잠들었지? 사과 방송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라온 형은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아 슈퍼주니어 선배님도 너무 좋죠. 슈퍼주니어 선배님도 인사 드렸었는데. 아 저 선배님이 저희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그 저희 멤버들이 그 뭉친 이야기를. 되게 뭔가. 아 와. 너 이 감동적이고 멋있는 얘기하는데. 와 전 어제. 네, 필터 빼달라 요청이 너무 많아서 공룡이랑 안녕을 할게요. 안녕. 공룡. 왜 그래?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자는 거 찍어달라고요? 잔수 연기. 3, 4, 7. 하나, 둘, 셋. 진짜 먼저 일어. 자 지금부터 먼저 일어난 사람 지는 거야. 진짜 하나, 아니야? 하나, 둘, 진짜, 셋. 진짜. 그럼 안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와! 죄송합니다. 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진이 왜 눈 뜨고 있어? 자는 중. 그래.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우리 멤버 잠버릇 한 명씩 얘기해볼까? 지금 할까요 다 같이? 한 명씩 얘기. 다 잤다 치고. 아 근데 있나? 자기 뒷사람 거 얘기해주게 하자. 내 뒷사람이 누구지? 어빈이는 내 뒷사람이 어빈이는 가끔 잠꼬대하는 거. 내 뒷사람이 건인가? 완전 저는 피곤할 때만. 어빈이 잠꼬대. 아 어빈이 그것도 있어요. 어빈이 엄청 뒤척거려요. 응? 너 엄청 뒤척거려. 너 맨날 자세가 달라져 있던데 깨울 때만. 아 하민이 형이. 아니 그 하민이 형이. 아 하민이는 사실 제가 하민이 이갈기. 저는 근데 뒤척거리는 것도 엄청 세요. 세요. 하민이 형이 그 침대가 이렇게 L자처럼 돼 있는데. 자면서 소리 지는 분이요. 지금 카메라가 갈 거예요. 네. Into the unknown. 보내주세요. 자면서 소리 지는 사람. 자면서. 근데 자면서 소리를 지르신다고 들었는데요. 해명해 주시죠. 왜 아무도 안 자? 다 자기로 했잖아. 자고 일어났어. 다 깼어. 개인기로 써도 돼. 하민이가. 근데 제가 근데 치킨 저기도 좀 알고 있었어. 어릴 때부터 막. 할머니 집 가서 자거나 막 그러면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자니까 자면은 넌 왜 이렇게 자면서 애가 소리를 지르냐고 막 그러고
친구들이랑 잘 때도 뭐 왜 이렇게 너무 소리 지르고 막 나 막 발로 찬대요 맨날 자면서 엄청 막 동작이 큰가 봐요. 그걸 막 소리 지르고 난 아기 때부터 알고 있었어. 나 어렸을 때 누나랑 이제 같이 자면은 막 누나 발로 차고 이래가지고 날 꼬집으면서 깨웠었어. 그랬을까? 그랬어. 대박이죠. 너 오늘 안 되겠다. 보고 있어. 저는 맨 처음에 정훈이랑 처음 숙소 생활했을 때 정훈이였나 라운이 형이었나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를 갈았더니 저예요. 그 뭐지 정훈이가 과자 저 과자 먹는 줄 알았다고. 저는 하민이 형이 새벽에 과자를 먹 막 과자 먹길래 뭐야 하민이 새벽에 왜 과자 먹는 거 봤더니 자가지고 깍깍 이렇게 하고 있어. 깜짝 놀랐잖아. 깍깍. 전 근데 사실 그거보다 그거는 되게 가끔 그러는데 뒤척이는 게 엄청 심해요. 제가 이 가는 게 가끔이라는 거? 아니 가끔이 그 가끔이 아니라 저한테는 가끔이 97% 정도 그게 아니라 자는 시간 중에서 이제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형 근데 약간 세트인 거 알아요? 뒤척이면서 한번 어. 뒤척이는 거는 중국집 요리하듯이 계속 뒤척거려? 네 저 계속 그러는 거 같아요. 왜 먹듯이? 제가 뒤척거리는 게 얼마나 심하냐면 제가 까는 이불이 있는데 덮는 이불이라고 까는 이불이 있는데 까는 이불을 항상 자기 전에 세팅에 딱 하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떨어질 것 같아요. 하민이 형이 만약에 편한 자세를 못 찾아서 그래요? 소리 나는 모르겠어. 침대에서 자면은 진짜 아무도 못 해요. 아 근데 내 침대 조금 소리가 삐걱거려. 삐걱해요. 소리가 나는 침대면은 정훈이 강아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쵸. 저희 부럽다. 강아지 이름이 소리예요. 쿠키 보고 싶어. 소리 보고 있니? 이게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도진이 주면 될 것 같아. 도진이 잡고 진짜 쿠키 보고 싶어. 저 없어요. 도진이 씻는 척해요 자꾸. 에? 네 씻으러 갈게요. 잠버릇이에요? 아니 씻으러 갈게요. 아니 잠버릇 얘기하는데 도진이 형 진짜 잠버릇 없어. 아 도진이 약간 진짜 그냥 딱 정자수로 이렇게. 아 맞아 나 맘 놓고 이러고 자면은 다음날 일어날 때도 이러고 있어. 이러고. 드라큘라처럼. 어 맞아. 일어날 때도 이렇게 이러고 있어.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어 네 코로나가 잘못했네. 아 코로나 걸렸어? 코로나한테 한마디 해. 와 생각하면 한마디 못했다 아까. 나 아까 했잖아. 한마디 해. 코로나가 잘못했네. 아 이건 진짜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 아, 너무 잘못했다. 나 잠버릇? 가끔 그냥 가끔 라오님이 놀란 적 있잖아요. 그 벽 쳐가지고 아 그 아니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이렇게 구르다가 빵 해가지고. 맞아 맞아. 그 저랑 도진이 침대 옆에 아크릴 칠판이 있어요. 이제 그냥 자기 전에 심심하거나 아니면 자다 일어났을 때 꿈 내용이 재밌으면 이제 거기다 적어두는 칠판이 있는데 쓰잘데기 없다니. 야 너 야 너 거기서 형이 몇 줄을 적었는지 알아? 핸드폰은 막 등에 들어가 있잖아. 찾는데 오래 걸린다고. 맞지 저게 쓰잘데기 없대. 어쨌든 아크릴 칠판이 있는데 도진이 가끔 자다가 딱 이렇게 쳐갖고 아야 막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에누아가 이제 목적지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디야? 목적지가 여기구나. 아 난 아니지. 나를 감싸놨던 가족아. 잘 때 어떻게 소리 지르냐고요? 어, 나 최근에도 들었어. 아, 최근에 어빈이 형이 뭐 한번 했었는데. 내가 그거, 아, 그래? 난 건이. 내가 그거 신나가지고, 아싸, 내가 일어나서 말해야지 하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지금 있겠네. 바보. 야, 지금이라도 기억난 게 어디야? 지금 기억났어. 대체 누구랑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요. 꿈속에서 누구랑 싸우나 봐요. 셀카 올려주라, 얘들아. 오늘도 우리 레이즈들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을 한껏 담아 셀카를 열심히 찍었는데. 하하. 아. 셀카라는 게 몇백 장을 찍어도 마음에 네. 드는 게 잘 안 나와요. 어 지금 괜찮다. 지금? 썸네일 같은데요? 캡처하세요. 그... 어 썸네일이다. 아 이거 썸네일이다 이거. 요즘 한정훈이 무슨 요즘 한정훈이 모니터링만 하면 아 이거 썸네일이다. 근데 썸네일. 신기한 건 대부분 그게 맞아요. 야 규현이 형 엔딩 웬만하면 다 그거고. 어. 아니 어제는 이제 아, 어빈이 겨드랑이? 아니 어빈이 어깨? 어빈이 어깨 아니면 미안해. 어빈이 어깨 아니면은 제 그거였는데.
어빈이 노출이랑 제가 이겼어요. 그 전날 하민이 형 그 안경이랑 구 애드리브 그때 그 버릴 때 거기랑 이제 규현이 때문에 예. 규현이 형 이겼어. 예예. 예.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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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현이 형이야. 아 그래 봤어? 야 어빈아 너 오늘 너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저요? 오늘 되게 작고 소중해졌다. 오늘 제 원래 되게 크고 소중했는데. 아니 어빈이가 진짜 살이 엄청 빠지고 있어 요즘. 비결이 있나요? 안 먹으면 돼요. 다이어트 효과를 너무 보고 있어, 너무 극단적이야.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진짜. 야 레이즈 걱정해. 아 먹을 건 먹는데. 맞아요 저랑 샐러드 먹어요. 먹잖아. 먹을 건 먹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 엄청 걱정하시겠다. 근데 아직 한참 남았지. 동혜가 레이즈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어제 베이스클럽에서 잘 먹었어. 잘 먹고 있어.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어제 어쩔 수 없었어. 31일은 절대 안 돼. 양보 못해. 걱정된다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어. 왜냐면 이제 이현 또 저녁 먹으러 가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요? 밥을 먹진 않지만 맛있는 걸 먹을 거예요. 고구마 먹고 싶다. 아 오늘 규현이 형이 밥을 해준다고 했어요 사실. 어디서? 그런다 했잖아요. 그거 어디서? 어디서요 형? 기숙사 다들 지금 다들 받아주지 않네. 아 맞다 규현이 형이 저 생일 때마다 멤버들 요리해주는 거 안돼! 왜 흘렸어요? 어 진짜 너 목소리 엄청 오랜만에 잤지 너. 아니? 아 지금 잤네. 아 내가 말할 타이밍을 안 줬잖아. 대학 겸택했어? 저 도착했어요. 이제 가야 되는데 내일 본다. 우리 내일 보니까 내일 근데 내일 올 때도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알겠죠? 마스크 꼭 끼고 밥 잘 먹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난 절대 그런 병에 지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이에요. 아니에요 롱패딩 항상 마음에 코로나 코로나 이렇게 하시면 안 걸려요. 진짜 중요한 게 난 절대 난 병 같은 거 안 걸린다. 아 이런 병은 날 절대 좀 먹을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면 절대 그런 병 걸리지 않아요. 그쵸 ENY? 그렇죠. 아이! 아 깜짝아 와, 깜짝아 아이! 야야 어쨌든 모두 내일 팬싸 2300분 다 오시고 우리 내일 만나요. 우리 또 열심히 해서 내일 더 좋은 내일 모습 봐요, 보여줄게. 레이즈. 안녕 레이즈. 내일 봐요 본방사수 내일 저녁에 봐요. 너 귀에 또 캐슬 내일 본다 드디어. 바이바이 보고 싶어요. 내일 봐. 아, 자, 부에 껐어, 부에 껐어. 응, 부에 껐어. 알았습니다. 아, 부도스 불. 부에 껐어, 이제. 아, 저거 뭐야. 밥 좀 먹을까요? 아, 자. 피자랑 치킨 딱 시켜가지고. 어, 맛있고. 지금부터 이에노아의 잠방이 시작됩니다. 아, 진짜 잠방. 내일 못 보는데 자꾸 내일 보자고 하니까. 그래도 인기가요라도 볼 수 있잖아요. 야 진짜 해볼래 잠방? 이랬는데 막 브이에 막 42시간 들면서 잘 할 수 있어.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나 이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안녕. 더 악화 안 되려고 매둔 거야. 아파서 매둔 게 아니라. 안녕. 잘 흔들잖아.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내일 인기가요. 내일 인기가요. 인기가요. 무슨 인기가요. 말을 하려고 했을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